수비드 기계. 이게 수비드 기계고요. 이거는 이제 수비드를 할 때 쓰는 진공 포장기. 이거는 이제 수조입니다. 난솔 3쿠킹의 수비드 머신이 이제서 나왔다는 게 더 신기해. 아니 항상 살려고 했는데 이걸 늦게 산 이유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전부 다 해외 구매라 가지고 해외 구매하는 동안 내가 수비드 안 하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외 구매를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 수비드 뜻이 뭔가요, 여러분? 수비드 대충 이제 뭐 저온으로 오래 조리하는 게 전 수비드라고 하는데 그 수비드의 그 원래 뜻이 뭔가요? 수스가 아래고 비데가 공허라고? 아래가 공허하다는 뜻이야? 어쨌든 진공 포장을 하고 요리를 하는 거 그게 수비드란 뜻인가 보네요. 일단 이게 요 수조입니다. 아니 뭐 수비드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파진 자리가 있는 거고요. 꽤 많은 요리를 할 수 있게 엄청 넓어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진공 포장기 있는데 진공 포장 팩이 진공 포장기 안 들었으면 이거 지금 오늘 조졌는데 수비드 오래 걸리니까 불안하네요. 미리 뜯어보고 할걸. 아 오케이, 진공 포장 팩도 안에 들었습니다. 굿굿. 보통은 없을 텐데 한데 보통이 아니었어 이 친구는. 아 근데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멜로디언 같은 색깔인데 무슨.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해서 밀봉하는 건가 보네요. 이거 굉장히 싼 걸로 샀어요. 제일 싼 걸로, 거의 제일 싼 걸로 샀는데 7만원? 전부 다 싸구려입니다. 과연 싸구려로도 제대로 된 수비드가 될지. 뭔가 그래도 만듦새는 되게 좋아 보여요. 마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수조의 물이라고 클릭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가 보네요. 수비드하고 고기 남는 거는 칠링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아니면 세균 덩어리 돼서 먹고 앞뒤 개통당하고 응급 실행입니다. 칠링해서 보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나중에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수비드가 그런 위험은 있다고 하더라고. 저온에서 오래 조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 번식 이런 거에 취약할 수 있다고. 식중독 걸릴 확률이 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기 전에 그럼 먼저 수비드에 대한 개념부터 세우고 가야겠다. 원래 이제 보통 멀쩡하고 제정신인 그 컨텐츠 진행자라면 아, 수비드가 뭔지 공부해오고 뭐 그러겠지만 저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 수비드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를 해야겠어요. 일단 가서 공부 좀 합시다. 수비드. 자, 킹물키 보자. 수비드. 밀폐된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물을 정확히 개선된 중고온의 물로 가열하는 조리법이다. 해당 단어는 불어로 밀봉된 진공하에 서란입니다. 영어로 하면 under vacuum. 72시간. 아 나 진짜 오래 해보고 싶어. 한 내일까지 그냥 수비드 해버리는 거야. 수비드 직후 바로 먹을 것이 아니라면 얼음물에 넣어서 빠르게 미생물 생육 온도, 식중독균이 활성화된 온도인 10도, 50도를 빠르게 지나 칠링 작업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아 바로 먹을 게 아니라면 바로 얼음물 담궈가지고 급속도로 식혀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더 빨리 식혀야 된다는 거,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일단 익혔어도 밀폐해서 낮은 온도로 오래 가열하면 구조적 단백질이 구조로 무너지며 젤라틴화 된다고? 아 그러면 소세지 같은 것도 그냥 수비드 머신에 집어넣으면 더 부드러운 소세지가 되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네. 나 소세지 사왔거든. 소세지 넣어가지고 부드러워진지 해보자 한번. 착한 닭가슴살, 뭐 착한 족발 이거 다 집어넣고 전부 다 수비드 해버리는 거야. 아 맥스 타임도 있네. 오래 하는 게 안 좋은 건가? 맥스 타임이 있네. 수비드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50도 이상 65도 이하의 온도로 장시간 조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일단 뭐 60도로 조지면 되겠네. 중심부 온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는데? 진공포장 뜯어가지고 쑤셔봐야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비드에 쓸 안심 스테이크 초이스급 부채살. 이거는 처가이롤 다 좀 두꺼운 걸로 샀어요. 그리고 뉴욕 피터 루거 스테이크. 이거는 이제 지금 진공포장 이미 돼 있어요. 이거 바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냥 마리네이드도 돼 있고 진공포장도 돼 있으니까.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체크 스테이크. 이거는 이제 마리네이드가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채로 냉동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공포장 돼 있어요. 요거를 사용해서 마리네이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푸짐한 고기 한 번에 다 해버립니다. 이 수비드 장점이 이런 거죠. 대량 조리.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익혀놓고 이제 여러 명 있을 때 그냥 앞 뒤로 지져서만 내면 부드럽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 소세지.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소세지도 수비드를 했을 때 부드러워지고 더 맛있어지는가. 또 뭐가 있을까? 김치도 이거 포장돼 있으니까 김치 수비드. 자 수비드 김치. 베이컨도 있다. 베이컨도 수비드에서 수비드 베이컨 어떤 맛이 나는가? 전부 수비드 해버리겠어. 양꼬치.
양꼬치도 있는데 수비드 양꼬치. 과연 수비드 양꼬치는 얼마나 부드러운 맛일까? 이렇게 진공 포장돼 있죠? 양고기 예전에 사놓은 거. 자, 수비드 양고기. 오케이. 착한 족발. 진공 포장돼 있죠? 수비드 착한 족발. 착한 닭가슴살. 이것도 진공 포장됐네요. 수비드 닭가슴살. 잠깐 일 다 들어간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케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거 포장 다 뜯고 집어 넣으면 수비드 될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다 집어 넣으면 이거 다 먹어야 되잖아. 그건 감당이 안 되는데? 칠링 해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오늘은 그냥 요 소세지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치는 할게. 김치는 하자. 요것들도 이제 다 변인을 줘볼 겁니다. 양념한 거, 양념 안 한 거, 뭐 그냥 이제 그냥도 해보고, 뭐 두 조각씩이니까 양념을 하고 양념을 안 하고. 자, 우선 마리네이드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진공 포장백이고요. 여기 있는 고기를 이 진공 팩에다가 그냥 쑤셔 넣고, 그거를 이 진공 포장기에다가 이렇게 물리고, 아, 하면 이제 공기가 쫙 빨려 나가면서, 다 됐나? 탁 열면 이게 다 실링돼 있나? 오, 이렇게 밀봉돼가지고 무슨 파는 것처럼 이렇게 진공 상태에 이렇게 됐네요. 간편하네요. 와, 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이제 물통에 딱 집어 넣으면 수비드 준비 완료. 그다음에 이제 요거 데마시안 샵에서 제공하는 삐따루가 스테이크 넣어보겠습니다. 와, 이 고기 봐라. 등심, 체크살, 그리고 안심. 그리고 뭐 I love steak 시즈닝이라고 해서 여기 여러 가지 그 스테이크용 양념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그대로 갈아가지고 바로 뿌릴 수 있는 스테이크용 양념인데, 이거를 그냥 갈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버터 하나 까가지고 이렇게 버터 딱 집어넣고, 야, 멋있다 뭔가. 진공팩이 무슨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멋있게 잘 되네. 자, 안심. 자, 올리브오일 안심. 비는 수비드인데. 자, 이제 수조를 가동시켜 봅시다. 고기 수비드로 낭낭하게 담궜으니까 간만에 똘가이즈 편. 지금 갑자기 스튜디오 전원이 한번 나갔다 들어왔어. 자, 이 수비드 머신을 돌리면서 방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